자, 안녕하십니까. 황금빗장입니다. 자, 오늘 아파트 구조 영상에 대해서 알아볼 곳은요. 보안 트리플시티 5단지 34평 B타입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주 연도는요, 2014년도 6월달에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고요. 세대수는 1220세대, 13개 동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안 트리플시티 5단지의 평형대는요, 34평형 단일평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타입은 4개 타입, A, B, C, D, 4개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현재 34평 B타입 구조의 세대수는 146세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34평 B타입 구조의 매매가는 저층 5억에서부터 6억 2천만원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세가는 현재 9월 기준 3억 1천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안 트리플시티 5단지 34평 B타입 구조가 어떻게 빠져있는지 함께 가보시죠. 자, 트리플시티 5단지 도착했습니다. 자, 현관 모습부터 함께 보시죠. 꽤 공간이 넓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서 입구방 모습입니다. 자, 입구방에는 이렇게 붙박이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입구방의 붙박이 모습.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입구방에서 바라보는 전망 모습입니다. 자, 복도를 지나서 오른편에 작은 방 모습입니다. 자, 이 작은 방에는 따로 붙박이가 준비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은편에 화장실 모습. 자, 공용 화장실에 이렇게 욕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거실 모습입니다. 자, 특이한 거는 거실 옆에 이렇게 가벽이 설치되어 있고 그 뒤로는 이렇게 주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방에는 이렇게 이제 냉장고장이 한쪽에는 양문형, 한쪽에는 단문형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방 옆쪽으로는 이렇게 세탁실이 마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세탁실 옆쪽으로 이렇게 실외기 공간까지. 근데 다른 34평 구조에 비해서 이 트리플시티 5단지 34평형 이 타입에는 지금 주방 싱크대에 이 장이 몇 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아일랜드 식탁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안방 모습입니다. 자, 안방 베란다 모습입니다. 대피 공간. 자, 앞쪽으로 가다 보면 안방 화장실 모습입니다. 샤워 부스가 마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유리장 모습. 자, 앞쪽으로는 이렇게 화장대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짱대 옆쪽으로 드레스룸 모습. 자, 이상 트리포시티 34평형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